네, 지금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연어를 찾아서 그 연어를 판매를 했다고 추정되는 분을 만나러 떠납니다. 이따가 한 도착하면은 그때 이제 라이브를 틀 건데, 어쨌든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뭔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급하게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잘들 주무셨나요?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추적해서 꼭 이화영 지사의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라이브로 방송을 틀 테니까 한 10시, 11시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지금 그 연어의 흔적을 찾아서 네, 연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19 기념식이 있는 날인데, 저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가 어딜까요? 네. 우선 어저께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찾았죠? 뭘 찾았을까요? 그 연어가 먹고 싶다. 그 보면은 수원지검 앞에 연어집이 하나가 딱 있어요. 수원지검에서 차가 나갈 때 보면은 연어집이 진짜 딱 보여. 근데 거기가 2월달에 폐업을 하고 어저께 그 새로 생긴 그닭 백숙집인가? 그죠? 닭 삼계탕집? 그걸로 변했죠. 그래서 거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전에 가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예를 들어서 거기 연어 가게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연어를 팔았는지 혹시라도 기억이 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원지검에 연어가 많이 배달이 됐다. 또는 뭐 술이랑 같이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어집을 찾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연어집은 이미 폐업을 하고 4월 1일부로 삼계탕집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갑자기 삼계탕집으로 바뀐 이유도 궁금하죠? 분명히 그 연어집은 굉장히 잘 됐던 걸로 주변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옆에 커피숍에서도 물어봤는데 우선 잘 됐대요. 그냥 폐업하진 않았고, 사실 커피숍에 물어봤을 때는 연어집 사장님이 좀 몸이 아프셨고 수술을 받으셔서 그래서 그만뒀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삼계탕집은 주인이 달랐어요. 그전 주인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삼계탕집하고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뭐 업종을 변경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현장은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건물 그 경비실에 한번 문의를 했죠. 근데 경비실에 문의를 했더니 경비실에서는 그 연어집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했죠? 전화 좀 해달라. 전화 좀 해서 그 연락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명함도 주고 내용도 설명을 해주고. 왜냐면 여러분들 그 연어집 주인이 만약에 그 김성태인가요? 걔가 연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연어가 배달됐다라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기억을 한다면, 혹시나 CCTV라도 갖고 있다라면, 혹시나 만약에 쌍방울 직원이 거기서 연어를 샀다라고 하면 법인카드로 사지 않았을까요? 그런 카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이화영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어라는 거를 이화영 지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어를 팔았던 곳. 네, 그곳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은 그런 걸 조사할까요? 네,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그 연어 집주인이 연어를 팔았다라고 그 지금 뉴스에 나오죠. 그 연어집이 원래 애월연어라는 집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폐업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샀다.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회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야죠. 그래서 오늘 어저께 밤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어요. 우선은 그 경비 아저씨가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 연락처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서 우선은 그 사장님과 연락할 수 있는 최측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명함도 주고 연락 시도를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근데 어저께 밤에 이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 찾아냈는데 우선 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잖아요. 이게 시간 싸움이 돼서 과연 이분을 오늘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만나면 과연 그런 기억을 하실지 또는 아니면 안에 전혀 얘기를 안 할지 또는 뭐 검찰에 물어서 압력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을 찾았다라는 거죠. 네. 다행히 그분이 이곳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그 전에 그 애월 연어 광교점의 그런 사업자 이름을 비교를 해봤더니 동일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걸 찾게 된 거는 당근에서 찾았습니다. 네. 그 홍튜현님께서 우리 구독자 홍튜현님 우리 대표님께서 당근에서 혹시 알바를 구하지 않았을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알바를 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 비행기 표를 끊는데 어제 밤에 비행기 표를 끊으니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6시 비행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시 25분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 한 7시 반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중간에 지금 여기는 에어룹입니다. 에어룹의 커피숍에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예전에 김진성을 찾아다닐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김진석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갔었죠. 거의 다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증언 안 해주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정말 더 크게 뭐 특검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특검이 들어가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증명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맞죠? 만약에 이걸 증거를 잡는다 그러면 아마 검찰이 이런 수사에 대해서 조작을 한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는 거를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드러났다. 이게 만약에 진실이면 드러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비행기를 타고 부랴부랴 네, 오늘 원래 4.19 기념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다 취소하고 일단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다 얻어낼 수 없어요. 그때도 김진성이 가덕도까지 이동했던 택시를 태워주셨던 그분의 블랙박스도 우리가 끝내 찾긴 찾았지만
그 블랙박스에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그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포렌식을 했죠. 근데 포렌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일찍 찾았으면 나왔을 텐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김진성이 택시기사한테 가덕도를 가자라고 했을 때 문자를 보여줬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누구한테 받은 문자를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거는 김진성이 가덕도로 이재명 당대표를 암살하기 위해서 갈 때 누군가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택시기사가. 그러면 그 CCTV가 사실 블랙박스가 택시에는 안에도 있거든요. 그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CCTV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거를 CCTV 그 당시에 있는 블랙박스 그 원본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지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김진성은 거의 잊었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도 않죠. 하여튼 그때 벤츠 차주도 찾고 그 다음에 김진성이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가방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것도 우리가 거의 찾았죠. 그 다음에 택시도 찾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 사장님이 우리 구독자는 가장 좋고 진보 쪽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고 만약에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진보 쪽이 아니라 뭐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만나보면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예. 만약에 그분의 증언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경찰이 아니죠. 저는 경찰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한테 가서 증언을 좀 해달라 또는 좀 생각나는 게 없냐 라고 물어보는 정도가 저는 끝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수사권도 없고 공권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오늘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함께 한번 또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기억이 날 수 있을지 그런 질문 같은 것들 여러분도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이분이 그 기억을 살릴 수 있을까. 전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CCTV가 있었다 그러면 그 가게가 폐업되지 않았다 그러면 잘하면 CCTV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끝까지 한번 파보는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그 연어를 판매를 했던 특정됐던 곳이 있죠. 그 수원지검 앞에 있는 연어집. 근데 그 집이 폐업이 돼서 그 삼계탕집으로 4월 1일날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폐업된 그분의 흔적을 찾다 보니 그분이 이곳에서 장사를 한다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점심때는 그 가게에서 똑같이 연어를 먹을 거예요. 네, 여자분이에요. 사장님 여자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 밥을 먹다가 찾았어요. 끝내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월요일날 갈까 뭐 화요일날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제주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카페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여기는 그냥 카페예요. 여기는 에어룹에 있는 카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잘 해보고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 9시 48분이면 너무 일러가지고 조금 그 한 11시쯤 도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수국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찾아서 이분의 그런 기억이 만약에 있다, 그분의 증언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좋은 거죠. 취재 먼저 해야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재하러 왔는데 문도 안 열었는데 가서 취재합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라이브로 굳이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라이브로 합니다. 네, 항상 라이브로 해왔고요. 이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모여있는 분들과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라이브를 안 했으면 아마 못 찾았을걸요? 여러분들 이 라이브로 취재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네. 방식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하지만 지금 오히려 라이브를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저만 혼자서 독차지해가지고 막 숨겨놨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보는 것도 있고,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급박한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도 라이브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되게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이걸 라이브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라이브를 하지 말까? 근데 만약에 라이브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야? 어? 다 찍어놨는데 내가 없어져. 자료가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찾냐고.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라이브가 답입니다. 예. 라이브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거지 제가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 만약에 썼으면은 이 생각이 막 한 군데에 꽂히면 그러면은 이게 또 나 혼자서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가는 길이 한 방향밖에 못 봐요. 근데 가끔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틀어주시는 거죠. 물론 제 방향이 맞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방향이 맞을 때도 있어요. 물론 현장에 있는 방향이 더 정확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또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김진성도 우리가 가족도에서 같이 경험해보신 분 1번.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에도 우리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라이브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쵸? 네. 가자. 자, 카메라가 다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갑도 챙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끄면은 폭발시킬 거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화했었던 사람입니다. 아, 네. 오, 맛있겠다.
혼자서 먹으려면 뭐 시켜야 돼요? 지금 다 이게 다 1인분 메뉴거든요. 네. 혼자 없어요. 세트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초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 초밥이야 다? 네. 뭐 이거 주세요. 아, 네. 여기 초밥에다가 우동이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이거 주세요. 네. 네. 이게 애월러너가 체인점이에요? 네. 여러 제주에 많이 있어요. 예전에 수원 광교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광교에 있어요. 광교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맞아요. 네, 없어졌어요. 네, 그것도 사장님이 하신 거였어요? 네. 저희 여기 이제 직영으로 했었어요. 아. 지금 현재 완전히 그 직영 본사하고 직영은 여기 스페셜점하고 본점하고 아, 그 사장님이 여기 본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사장님들한테 다 내준 거예요. 아. 애월연에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본점의 원래 애월연의 오리지널 맛을 즐기시려면 여기 여기요? 스페셜점하고 본점하고 광교는 그 왜 분다는 거예요? 아, 광교는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긴 있었는데 네. 거기 세가 그 건물 아 세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했는데요. 아, 그럼 사장님은 거기 있다가 여기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있는 이제 또 그 저희 주체가 맡아서 하다가 아 맛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나요? 여기가 원전이니까 이거 제일 맛있겠네요. 한번 오늘 드셔보시고 네, 하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 광교점 맡아서 하셨던 그 사장님이 여기 지금 이제 아. 아, 강...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에서 드셔보셨던가요? 네, 광교에서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유튜브를 해서 지금 이제 라이브 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연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아, 그래서 어쨌든 광교점에서는 사장님은 여기를 맡고 있고 그 사장님은 광교 있다가 여기로 내려오셨구나.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네. 저희 제주에 오시면 네. 저희 애월연어를 꼭 한번 이렇게 들렸다 주셔야 되네요. 네네. 연어로는 저희가 제주뿐만 아니고 진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연어만? 제주도에서도 연어가 나와요? 제주에서는 연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아. 저희는 다 노르웨이산 노르웨이산에서 직접 항공으로 가져다가 오, 노르웨이산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연어는 어쨌든 북쪽이 동유럽 쪽에서 동유럽 쪽이 그쪽이 괜찮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밖에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여기가 이제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가 많고 지금 여기 대표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대표자 이름은 황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여기 대표님은 아까 저분이신 것 같고요. 여기 그 근데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여기 진짜 그 대표는 광교점을 운영하셨던 네, 그분이 사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름을 물어볼게요. 그 사장님 혹시 그 이름 맞냐? 라고 물어보면 나오죠? 영수증에 사장님 이름 나왔어요. 네. 근데 영수증에는 내가 생각했던 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물어봤잖아요. 광교 사장님 이름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이따가 나갈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금 가장 궁금하신 핵심 정보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왜 먹방을 계속 했냐면 여기가 광교에서 운영했던 그 애월읍의 애월연어의 그 실질적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게 맞고요. 여기 지금 영수증에 있는 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얘기하시는 여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실질적으로 그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특정했냐면 그 광교에 있는 있잖아요. 광교에 있는
그 사장님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여기를 어떻게 특정했냐면 그분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분의 이름이 성함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여줘도 되죠? 여기가 폐점하는데 오하은이라는 분인데 이, 여기를 어떻게 특정했냐? 여기를 어떻게 특정했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분을 아시는 분에게 그 이 건물의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이미 요청은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연락이 안 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특정했냐면 우리 구독자 중에서 이 어떤 분은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 제주도에 관련돼 있다는 블로그를 찾아보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특정해가지고 그 뭐지? 그걸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당근에서 예전에 그 애월 연어 광교점을 그 알바를 뽑은 거를 홍스튜어님이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내는데 그분이 거기서 당근 중고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고거래를 했는데 주소가 여기더라고요. 이해하셨죠? 여기를 어떻게 찾았는지 이제. 근데 중고거래를 하셨는데 여기야. 사진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고거래를 했던 분의 이름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이거였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하은 님이 중고거래를 하셨는데 그 중고거래가 여기 주소가 여기였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다시 본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폐업을 했다라는 건 이미 쳐봤어요. 그러니까 해강이님 우리가 지금 다 한 게 설립 연도가 2022년 4월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폐업자 세무서에 다 조회를 해봤습니다. 2024년 2월 6일 날 폐업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고 거래를 했는데 예전에 중고 거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폐업했을 때 그 광교점에 그런 맥주컵 같은 거를 무료 나눔한 것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광교에 살지 왜 여기 살았냐 이걸 어떻게 측정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분이 5일 전에 식탁하고 테이블을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주소가 바로 애월읍 여기였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몇 번 교차하고 몇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 여기서 장사를 하시겠구나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애월이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거라니까. 소름 돋죠? 어떻게 중고나라에서 그분이 올렸던 거랑 매칭이 됐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여기로 와서 밥을 먹은 거고 저분이 만약에 사장님이었다면은 대놓고 더 물어보겠지만 우선 저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교 사장님이 여기를 같이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걸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연락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오하은이라는 분의 연락을 받고 그분과 통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그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중고거래에 거기에 메시지 보내는 게 있습니다. 글로 보내면 돼요. 그 작업까지 지금 해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기 괜히 온 게 아니에요. 막 어그로 끌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그분을 만나면 베스트고 그렇지 않으면 중고거래 연락처를 따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이 첩보작전 같지 않지만 어저께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 미니님이 계세요. 그래서 미니님한테 이미 정보를 드렸어요. 미니님 지금 제주도 근처에 이런 아시죠? 네. 그래서 미니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있는 과정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주도를 비행기를 끊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 여기에 그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찾아본 결과로는 99%였지만 아닐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했던 일이에요. 네. 어때요? 이만큼 정도면 잘 찾은 거 아니에요? 폐업, 언제 개업했는지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그 건물에서 그 경비실에
예전에 폐업했던 그분 연락처 아니야?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연락을 좀 해봐서 나한테 전화를 달라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그 경비하는 분이 어저께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래서 또 명함까지 주면서 연락 좀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온 거는 지금 이게 사안이 급하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검사나 그런 것들에 회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분들이 뉴스 나왔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검찰대로 폐업한 애들을 우리가 찾을 줄 몰랐던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건데 누군가가 이 폐업한 연어집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 이거 경찰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재방송. 윤석열, 김건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들도 보고 있고 안기부에서도 보고 있어요. 내가 안기부다 1번. 내가 수원지검이다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어랩의 사장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걔네들이 검사들이 막을 수 있어? 못 막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면 아 그래 연어는 먹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찾잖아. 니네 걔네 연어 안 먹었다 그랬잖아. 연어집 사장 만나가지고 연어 먹었다라고 해서 그 증거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를 하는 게 뭐냐면 실시간 안 하고 조용히 하면은요 여러분들 실시간 안 하고 조용히 하면 아무것도 못 찾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을 안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실시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실시간을 하지 말고 녹화방송을 하지 왜 실시간을 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실시간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어제 방송을 보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이 라이브 방송으로 나 혼자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찾은 거라니까요. 지금 이 정보들 있잖아요. 제가 막 사업자 폐업 막 이런 거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서 저 혼자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까는 좀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새끼 왜 먹방만 하고 뭐 하는 거야?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그게 아니라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방송은 제이컴퍼니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600명의 많은 분들과 그 연어를 찾아가는 방송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검사가 연어를 먹었다, 그날 특정 연어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여러분들 우리가 연어를 먹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술을 먹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가 돼서 또는 만나가지고 그날 기억난다 연어를 먹고 뭐 이런 걸 기억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꿀잼님 자세한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된 것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폐업한 연어집이 연어집의 사장을 찾았다라는 게 지금 팩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팩트는 연어가 맛있다. 연어가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라이가 유튜버가 제주도까지 왔다예요. 봐봐 어저께 제가 어디 있었어요? 수원에 있었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네. 새벽 6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집회가 있어요. 내일 토요일 날 관저에서 용산 관저 한강 기념 3만 출구에서 이제 제가 집회를 시작할 겁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 그럼 내일 또 집회를 해야 되죠. 일요일은 좀 쉴게요. 아버지도 좀 만나고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월요일 날은 또 뭐 하냐면 월요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 수원지검 앞에서 연어 집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 우리 시민들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집회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집회 신고 끝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집회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날 11시,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데니까 거기서 검찰들한테 엄청난 쪽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온 겁니다. 월요일 날 드레스 코드는 연어입니다. 알아서 연어를 들고 오시던지, 뭐, 어차피 저는 스피커로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오셔도 돼요. 50명씩 모였어요, 겨우. 월요일 날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용산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 오시는 분들은 그날 드레스 코드는 빨강입니다. 마치 빨강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한다는 걸 연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빨간색 옷을 입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어쨌든 여기서 또 수상한 점이 있어요. 아까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뭔가 좀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팠다라는 얘기. 왜 아파서 폐점했다라는 건 어디서 들었냐면 어저께 그 삼계탕집으로 바뀐 그곳에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사장한테 물어봤죠. 이거 언제 개업하셨냐. 4월 달에 개업하셨다. 그 여기 폐업하신 분이 다시 재개업하신 거냐. 아니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그 연어집 사장님 잘 아세요? 그때 거기 왜 맛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 사장님이 수술 한번 받으셨는데 아프다 그러시고 갑자기 폐업하셨어요. 네,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한 게 아니라 아파서 폐업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또 당근으로 이분이 여기 있는 걸 알게 되고 아 그냥 몸이 아프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계시는 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 사장님이 얘기하기를 좀 급하게 뭔가를 그 표정이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급하게 뭔가를 막 어쩔 수 없이 폐업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말 못할 이유가 있었다.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굳이 꼭 그 검찰과 대입시키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우리가 찾던 그 집이 맞다. 네. 아직까지는 그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아까부터 보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됐다 1번.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2번.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직입니다. 장난이고요. 이 정도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찾아다 보면은 뭔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장님은 분명히 그런 뉴스를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 뉴스를 보셨어요. 분명히 아까 뉴스를 봤다고 얘기했어요. 표정도 뉴스 봤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연어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에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라 하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네. 어떤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자꾸 야 저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또라이인 건 아시죠? 출근길 체크하고 네덜란드 따라가서 디올백 그 매장 가리는 거 제가 찾아내고 그리고 아니 문경님 문경님 이거 뭐냐고 결혼 드레스코드 이거 지금 저한테 자, 이 정도 드레스 아 진짜 야 어? 이거 뭔지 알아요? 연어 모자 네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걸 진짜 파나봐 연어 네 야, 이런 걸로 우리가 대파의 혁명을 만들었듯이 연어의 혁명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우리 문경님 제인이 보낼까요? 오더하면 4일 후에 받고 서울에는 4, 5일 아니요 한국에서 오더할게요. 이게 문경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바로 살 수 있는지 뭐 연어 모자랑 연어 대파가 나라를 살리고 연어가 나라를 살리는 네,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가 너무 미친 듯이 불러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영수증도 확보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장님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막 기자 출입할 때 뭐 얘기 많이 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들이대야죠. 네. 들이대서 얘기를 해보고 다행히 여러분들 막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냐 취재를 못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 명함을 주면 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안 될 거고 와 너무 배불러다. 연화 모자 단체 주문이에요? 네. 눈치 채셨겠죠? 눈치 채실 수도 있고 못 채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제 방송을 모르신다라는 거. 뭐 아시면은 얘기하시겠죠. 제이 컴퍼니이시네요? 네,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들이댈 때입니다. 밥 다 먹었으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전화번호를 못 알아내면 그 다음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영업본부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명함을 드리면서 명함이 너무 지저분하다. 차에 있는데 사고 난 차에 있는데 네, 나중에 마지막에 그 사장님하고 이름도 외워야겠다. 오하은 사장님. 네. 오하은 사장님한테 뭔가 좀 그 저번에 한번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한번 온 김에 한번 연락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연락 좀 달라고 하면은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 끝이에요. 네. 맞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이상 물어봐야 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은데 여기 사장님은 사장님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 개인 명함이에요. 제이컴퍼니 명함이 아니니까. 제이컴퍼니 명함은 따로 있어요. 근데 제이컴퍼니 명함을 드리면 안 되죠.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강교점에 있던 오하은 사장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그분 네네네 지금 연락 좀 한번 달라고. 네,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네 지금 연락 주셨구나. 제가 아까 네. 여기 오셨다고 네. 이렇게 톡을 올렸더니 네. 지금 서울 가셨어요. 지금 서울 가셨어요? 네. 그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네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굳이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서울 가셨어요? 네네. 오늘 갑자기 이제 가시게 됐거든요. 갑자기? 아이고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 간 거거든요. 아 그거요? 네 아파가지고. 아파서. 아. 그러셨구나. 01044. 잠깐만요. 방송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냥 서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위에 좀 한번 볼게요. 네. 네네네. 와, 여기 정말. 연락처 받았습니다. 아, 강아지 너무 귀엽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연락처 땄어요. 아, 서울로 갑자기 가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잠깐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연락처는 확보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어때요? 자연스러웠죠 여러분들? 네, 저 어땠어요 오늘? 자연스러웠습니까? 오늘 어떻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겁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 아 이게 참 특이한 게 오늘 갑자기 아 근데 몸이 아프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그 서울로 가셨대요. 갑자기 서울로 가셨다는데 이게 참 엇갈리는 것도 이렇게 항상 뭐든지 취재하다 보면은 엇갈려요. 어쨌든 전화번호는 땄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있는 일을 했다. 근데 이게 참 음모론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음모론을 얘기하게 되냐면 하필이면 오늘 우리가 찾아오는 날에 그 사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다른 구독자분이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아 제주도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네. 네.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서울로 갑자기 가셨고 그다음에 오늘 하필이면 또 연어를 먹었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고 이게 굉장히 수상하지 않나요? 그쵸? 수상하다 1번 수상하지 않다 2번 이게 참 우리가 어쨌든 오길 잘했죠? 예. 네. 오길 잘했죠?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이런 거 알았으면 여기 왔으면은 그분이 오늘 하필이면 서울 가셨고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수상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음모론을 얘기하다 보면 참 이렇게 수상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진짜 아프셔가지고 병원 가실 수도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아프셔서 병원에 가신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우연히 겹치다 보면은 그게 뭔가 있다 아니면 정말 정말 너무나 아프신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섣불리 판단을 못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음모론으로 가면 안 돼요. 전화번호는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는 안 할 거예요. 조금만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여기 가게가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 강교에서 그 초밥집을 운영하셨던 그분이 지금 검찰의 회유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제주도에 오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에 그 초밥집을 찾으러 오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어떠한 기자들도 그 초밥집 사장님과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초밥집 사장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거나 왜?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었고 지금 검사가 만약에 이재명 우리 쪽 검사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거 갖다가 또는 조중동에서는 엄청나게 뉴스를 터뜨렸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검찰에 감사합니다. 네. 똥꼬를 빨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 다시 시장님 아까 여자분이 뭔지 아프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파서 그만뒀다라는 얘기는 쉽게 지인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몸이 많이 아프시면 몸이 많이 아프셔서 못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먼저 아프다는 얘기는 제가 먼저 했고 어떻게 하셨냐고 근데 아프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연락을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프다는 정보를 아마 그분한테 들은 걸로 아마 아셨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중동이나 메이저 언론들은 그 연어를 먹은 거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걔네들은 충분히 저보다 먼저 이 사장님을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언론사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굳이 그거를 밝혀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검찰의 개가 돼야 되니까.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좀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전에 그 광교에서 그 애월 연어 하셨잖아요. 아, 네네. 아,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거기 가본 적도 있고,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하다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수원지검에서 그 이재명 당대표 그 연어 이야기가 나는데 거기서 연어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죠? 아, 아니요. 이재명 당대표님 누군지 아시죠? 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님을 그 검찰에서 이제 구속시키려고 막 쌍방울 그런 작업을 수원지검에서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검찰 13층에서 그 연어를 검찰 그 쌍방울 직원이 사와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산 게 그 사장님 가게였어요. 네. 이제 모르셨구나. 근데 사장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거기 그만두시게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혹시 사장님 민주당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 어쨌든 사장님 혹시나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건데, 6월 달이나 그 작년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지금 이미 폐업하셔가지고 뭐 카드 기록이나 그런 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CCTV도 없을 거고. 네. 그때 뭐 혹시 뭐 검찰이 사장님 가게에서 좀 많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막 그랬나요? 아니면은 실제로 뭐 그런 배달 같은 것도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네. 그때 왜 뉴스에 나왔냐면, 쌍방울 직원이 그 김성태 회장인가? 그 쌍방울 회장이 거기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구속수사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 구치소 들어가는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에 타면서 사장님 가게를 봤대요. 근데 사장님 가게를 봤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좀 사오라고 해서 쌍방울 직원이 선생님 가게에서 한 4시나 5시쯤 그거를 사가지고 검사실에서 그때 그 회유하면서 검찰이 회유하면서 막 술하고 연어를 먹었다는 게 지금 뉴스에 엄청 크게 났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어쨌든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치료 잘 받으시고요. 네. 자, 받아보니까 좋으신가요?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 어쨌든 제주도 와서 찾아야 될 거는 다 찾았습니다. 네, 찾아야 될 건 다 찾았고, 여러분들도 네.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지만 우리가 어쨌든 해냈다. 네, 연락처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게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한 걸음 다가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연어 그 폐업한 연어집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 폐업한 연어집의 사장님을 찾아다니다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드디어 그 폐업한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땄어요. 네, 안 될 줄 알았잖아.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다. 네. 안 될 줄 알았잖아.
우리가 그분 연락처를 어떻게 찾을 줄 알았어? 어제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이 폐업한 분을 어떻게 찾지? 했는데 찾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다 성과입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의 묘미였다 라면서 네. 그분하고 이제 가장 핵심은 그분이고 그분이 이제 좀 기억을 좀 하실 수 있게 도와야 될 사람들은 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의원들한테 알리든지 어디 알리든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빨리 이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공아님, 제가 촉이 좋아서 찾은 건 맞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제주도 온 보람이 있네요. 저도 좋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부담감도 있었는데 고봐 됐잖아. 원래 이럴 때 원래 사실은 되거든요. 원래 억겁병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거만 떨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겠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긴가민가 막 네. 나도 지금까지 긴가민가 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여기가 제주도인지 인천 앞바다인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어? 너무 좋아. 기분 좋아요 그냥. 네. 네. 우리가 궁금하던 그 연어집 사장님하고 연락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시름 났죠 뭐. 여기서는 이제 바다가 너무 깨끗하다. 여기서 또 한마디 외쳐야 되겠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네. 여기 봐봐 문이 오진 거 맞네. 여기 다 문이 오진 거네 여기. 네. 근데 나는 정말 웃긴 게, 야, 우리도 이렇게 찾았잖아. 그러면은 검사나 경찰은 못 찾겠어요? 우리보다 수사관이 더 많은데? 걔네들은 전화해가지고 그 업체에 전화해서, 아, 여기 폐업한데 거기 전화번호 그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 그 CCTV랑 그런 거 모르시면 오세요. 그래서 수사해가지고, 그럼 예전에 그 어디야?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어, 몇 년부터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카드 기록 다 주시고요. CCTV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원래 하면은 금방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찾으니까 그게 문제지.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안 찾는 거라니까? 기자들 한 명도 물어보진 않았잖아. 이게 웃긴 거예요. 야, 바다 냄새 진짜 좋다. 꼭 외국 바다가 왔다 여기. 야 세상아 비켜봐. 너무 이쁘다. 어디로 비켜요? 나가야 돼요. 아 비켜네요. 비켜주세요. 엄마 여기 한 명 이뻐.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막 수영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바다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라게도 있다, 소라게.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네. 8시까지 자유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네. 지금 3시간 36분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잠시 방송을 좀 끄고, 좀만 쉬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오신 분하고 커피도 한잔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어저께 우리가 수원지검 연어 행방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수원지방에서 연어를 샀던 그 연어집이 특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폐업이 됐습니다. 네, 어저께 찾아갔던 이 연어집은 폐업이 돼서 삼계탕집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까 보신 그 사진이 실제로 그
수원지검에서 연어를 사갔던 그 업체라고 특정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폐업이 돼서,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폐업이 2월달에 되고 4월 1일날 다른 곳이 다시 오픈이 됐는데, 그럼 그 폐업된 그 연어를 팔았던 그 사장님 우리가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을 탐문 하다가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네, 누가 봐도 제주도죠. 네, 여기 와 여기 야자나무 있고. 네, 근데 제주도까지 왔는데 뭐 100% 확신은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새벽에 제주도 와가지고 그 업체 그 연어집을 가서 연어를 먹으면서 드디어 연어 본사 그 다음에 연어집 사장님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어를 판매하셨다라고 추정되는 그 사장님의 연락처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걸 제가 방송을 끄면 여기저기 많이 알리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 알아보러 온 거였잖아요. 근데 됐잖아요. 만나지 못했지만 연락처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시고, 제이 컴퍼니가 찾았으니까 많은 분들 같이 공조해서 좀 하자라고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제가 그 뭐 민주당이든 어디든지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현장에 뭐가 있다고? 약간 지금 좀 어깨 봉지 잠깐만 올릴게요. 현장에 뭐가 있다고? 현장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어젯가만 해도 뭐 제이가 촉이 좋아야 얼마나 좋겠냐, 라이브를 꺼라, 뭐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뭐 그렇게 비아냥 되시던 분이 있었을 거야. 예. 네. 결론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면 나옵니다. 현장에 연어가 있다 없다. 현장에 연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현장에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신중하게 공유하죠. 내가 아무나 다 드리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 답이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하는 양심. 네, 우리가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가 빨리 증거가 확실히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나서 완벽하게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게, 김건희 구속시킬 수 있게 현장에 차고차고도 있었다. 네, 하는 겁니다. 말로만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돼야지만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고, 김건희 구속시킬 수 있고, 검찰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유튜버들,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십시오. 저는 그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하면, 내일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내일 집회 5시에,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한강진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수원지검 그 앞으로 오시면 돼요. 거기에 11시부터 2시까지 연어 집회를 할 겁니다. 토요일 날은 드레스 코드가 빨강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연어입니다. 드레스 코드 연어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제주도에서 조금 풍경 또 보여드리고, 8시까지 시간 많으니까 좀 쉬면서 이따가 다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제이컴퍼니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연어도 있고.